개장 5년째를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멕시코와 몽골 정원이 처음으로 조성됐습니다. 마야 문명과 유목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두 나라 정원에 이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쌓은 풀밭에 멕시코를 상징하는 다할리아와 천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작가 프리다 칼로의 강렬한 색과 이미지가 정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재단을 형상화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멕시코 정원입니다. 멕시코 정원의 그 열정적인 아름다운 색을 봐서 좋았고요. 순천에 와서 이런 이국적인 나라의 정원을 보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멕시코 정원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과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A través de plantas mexicanas como la dalia, que es la flor nacional de México, y diversas estructuras, quisimos representar la historia, las tradiciones y la vitalidad de México. 유목민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몽골 정원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게르 안을 살펴보며 유목민들의 삶을 상상합니다. 멕시코와 몽골 정원이 완공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세계 정원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렇게 더욱더 지금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란의 람사르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600만 명이 다녀간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로운 콘텐츠로 볼거리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